40살 미만 나중에 농사나 접을까 생각해보신 분들 이 영상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농사왕 제발맨 안녕하세요, 농사왕 제이입니다. 드디어 올 게 왔네요. 오늘 정말 좋은 걸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을 봐오셨던 분들은 제가 몇 차례 수익 공개 영상 올린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어우 제발맨 돈 이거밖에 못 벌어? 이 정도가 아니라 저거 벌어서 생활이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금액을 벌어왔는데요, 첫 해 1년 농사 져가지고 순수익 100만원 남았으니까 말 다 했죠 뭐. 근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먹고 살면서 경비까지 투자해가면서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청년창업농이라는 이 지원사업 덕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청년농업인들 육성한다고 2018년도에 처음 등장한 사업인데요, 이게 저를 어떻게 도와주냐, 이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3년, 매달 1년 차에는 100만원, 2년 차에는 90만원, 3년 차에는 80만원 매달 정착 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 이걸 다 받으면 3,2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농사를 처음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제대로 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워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저도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이 없었으면 진짜 밥도 못 사 먹었을걸요?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네, 아무튼 저는 2018년도 추경의 사업에 선정돼서 올해로 3년차 지금 8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 돈을 어떻게 받냐면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파란 색깔 카드, 청년농업 희망카드에 매달 돈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남는 돈은 2월 되고 한 해만 넘기지 않으면 돼요. 또 이 돈이 농업 관련된 데만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착 지원금, 농업 관련된 지출이 아니더라도 뭐 유흥, 레저 이런 몇 가지 제한되는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제 식비, 유류비, 생필품 구입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청년창업농이라는 사업이 단순히 뭐 매달 100만원, 90만원, 80만원 이렇게 돈만 주는 사업은 아니에요. 일단 제가 받은 대출과 같이 최대 3억 농심보호 보증 95%까지 끼고 대출이 가능하고요, 농지은행이나 농기계 임대사업과 같은 사업에서 우대받는 부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모아가지고 교육 같은 것도 해주는데 아 이건 좀 감사하긴 한데 사실 좀 귀찮긴 합니다. 그럼 이런 혜택들을 받는 청년 창업농으로서 제가 지켜야 할 건 뭐냐, 일단 매년 정해주는 필수 교육 시간, 선택 교육 시간 이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3년 동안은 농업에만 종사해야 돼서 농업 외에 다른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매일 일지 쓰고 경영장부 쓰고 번거롭긴 한데 뭐 달마다 100만원씩 주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겠죠? 자, 그럼 이번에 이 청년 창업농에 선정되는 기준은 뭘까?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0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40세 이상이신 분들은 네. 근데 또 청년을 40세까지 쳐주는 게 나름 후한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쭈빼기. 아무튼 두 번째는 독립경영 3년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시작하면 경영체 등록이란 걸 하는데 이 경영체 등록을 한 지가 3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 서울 살고 있는 아무 영농 기반 없는 27살인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40살 미만까지다 보니까 뭐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시다가 귀농 생각 있으시면은 40살 이전으로 해서 청년창업농 혜택 받으면서 하시면 훨씬 부담이 덜한 귀농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근데 물론 좋은 혜택만큼이나 경쟁률도 나름 치열합니다. 개새끼야! 이게 저처럼 영농 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셔도 본인의 독립경영체만 없으면 누구든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보러 갔을 때 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모님 영농 기반이 있으신 분들이셨습니다. 또 영농 기반 없으신 분들이 아우 그럼 난 안 되겠네 하고 기죽으실 필요는 없는 게 저는 오히려 그분들과의 경쟁에서 제가 더 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정책 취지 자체가 농촌에 젊은 청년들을 유입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 그분들은 청년 창업은 아니어도 농촌에 계실 확률이 높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렇다고 뭐 또 부모님이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은 청년 창업농 지원하지 마세요 이러면 아마 지원자 미달나는 지역도 생길걸요. 워낙 농사 지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냥 작은 바람은 청년창업농 지원자들 중에서도 영농 기반이 없고 실패할 확률이 큰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1, 2점 정도 주는 건 어떻나 조심스러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홍보를 좀 더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내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서울이나 도시 사는 청년들도 들으면 되게 솔깃할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너무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아무튼 이 사업 신청 기간이 저 때까지만 해도 12월이었는데 지금은 1월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인터넷 어그릭스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1차 서류 심사 거치고 2차 면접 거치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뽑는 인원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다른데 저희 연천구는 한번 뽑을 때 6명에서 7명 정도 뽑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번에는 제가 사업 신청할 때 준비했던 서류들이나 작성했던 사업 계획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작성 요령 설명드리고 면접 꿀팁 같은 거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신 분들은 제 다음 영상 반드시 시청해주시고 제가 12월 중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카드에 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뽑았을 순 없지만 여기 이런 식으로 잔액이 현재 남아있는 돈, 지원금액이 제가 쓴 돈. 돈도 물론 좋지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